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선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시젠, 코드번호는 096530이고요. 시간은 현재 4월 28일 3시 4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있는 리뷰 영상이고 분석 영상입니다.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오늘 좀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네, 지수가 조금 하락함에 따라서 같이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현재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진단 키트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고, 뭐 최근에 수젠텍이란 종목도 미 FDA에 허가를 받았다라는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진매트릭스 이런 기업들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주가 흐름이. 네, 다만 시젠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조정을 받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직전에 어떤 매물대 영향을 좀 받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구간. 그리고 아직까지는 추세가 완벽하게 반전된 게 아니죠. 아직까지는. 근데 재밌는 게이 고가와 이제 이 고가, 고가 이 구간은 터치를 해줬어요. 네, 지난번에 터치를 해주고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반등은 세게 나왔습니다. 거의 저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나왔는지 한번 재볼까요? 한95% 정도가량, 약두 배죠. 약두배 정도가량 상승이 나와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수가 775명. 어제 좀 줄어드는 듯 싶더니 다시 오늘 늘어나더라고요. 775명으로. 어제 제 기억으로는 한 500명대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급증을 하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시젠이 진행되는 부분들, 뭐 더벨에서도 뉴스가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잇따른 임원 스카우트. 네. 그래서 시젠이 잇따라 외부에서 임원급 인사를 이미 영입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 진단키트 판매로 급격한 매출 성장을 이룬 가운데, 다방면에 전문 인력들을 보강하면서 본격적인 사세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다. 그래서 올해 들어 지난 3월 중순까지 11명의 신임 임원을 또 영입했다라고 하고요. 영업 마케팅 총괄 사장을 시작으로 경영 지원 총괄 부사장, M&A 총괄 부사장, 그다음에 글로벌 의료 사업단 원장, 건설 관리, 뭐 재무 관리 이렇게 줄줄이 선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 임원이 이제 4명인데, 이홍균 전무와 권석훈 전무, 강현선 상무, 강진석 상무 등이 있다. 그래서 하반기만 전남대 의대학장 출신 연구 총괄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개발 관련 임원만 6명을 채웠다라고 얘기하니까, 실제 얼마만큼 또뭐 시젠이 앞으로 이제 성장에 이제 주목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공격적인 인력 보강을 통해 중장기적 미래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네. 그래서 18년도, 19년도까지는 임직원 수가 310명이 안팎이었으나, 지난해 대규모 채용으로 작년 말 기준 605명, 두 배가량이 늘어났네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도 예고하고 있고, 기존 분자 진단 사업을 확대하면서 M&A를 통한 신사업 진출 등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뭐 총알은 계속해서 넉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분기도 호실적으로 달성을 했죠. 달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지수가 좀 빠지고, 또 이제 테스트할 자리는 테스트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갈 만큼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추세 상단을 테스트는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좀 강하게, 생각보다 이번 반등은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빠졌을 때 일단 뭐 주요 지지 라인에 지금 걸쳐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황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시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좀 지지 받아주는지는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고 있어요. 직전에 고가 매물대죠. 네, 직전에 고가 매물대인데, 실제 이전에도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이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줬었죠. 턴어라운드를 했었죠. 직전에 고가 매물대에서 쭉 빠지고 꼬리가 좀 달리면서 다시 이제 턴어라운드 했던 기억이 있었고, 지금은 다시 한번더 고가를 높이고 나서 이제 되돌림을 주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 구간이 좀 지켜주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내일 좀 추가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또 단기적으로는 매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생각인데,
개인적으로는 한뭐 일봉 트레이딩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분봉상에서 좀 패턴 트레이딩을 좀 해본 것도 괜찮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가격대들, 네, 패턴 트레이딩인데, 그러니까 어떤 패턴이냐면은 실제 어쨌든 주가는 정말 강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강하게 상승을 했고 뭐 저점을 낮춘 적이 없죠. 저점을 낮추지 않았고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점도 또 계속해서 고가, 저가, 그다음에 다시 고가를 높이고 저가, 저가를 낮추지 않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더 고가를 높였고 저가를 저가가 지지원의 저가 여기라고 하면은 저가를 낮추지 않았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고가를 높이고 지금은 이제 저가가 좀 깨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 9만 원에서 9만 3천 원 부근을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게 될것 같아요. 어떤 패턴이라고 했죠? 패턴. 네, 패턴 관점에서는 사이퍼 패턴이란 패턴이 있어요. 네, 이런 사이퍼 패턴이라고 있는데 사이퍼 패턴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조금 주목을 해서 타점을 잡고 직전에 어떤 저가가 이탈 저 직전에 저가보다는 좀 낮게 손절을 걸고 뭐한 이전 이 정도 한 1대1 그다음에 뭐 1대2 정도 보상 비율을 갖추는 아니면은 뭐 추가적인 물량은 뭐 직전에 고가를 한번 정도는 테스트를 하는 물량 그 정도로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짜보는 것도 괜찮은 네. 이거는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역시 네, 이런 패턴 관점에서 사이퍼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네. 사이퍼 패턴. 약간 이런 패턴이죠. 네. 그래서 여기 이 매물대랑 이 구간, 이 구간들 좀 가격적인 부분은 이 정도를 보고 있고, 60분봉 이상. 그게 이제 일봉상에서는 아마 이제 21선이 올라오잖아요. 21선이 이제 일봉상에서는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일봉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고, 주가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반등을 보여주는지, 네, 반등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지 좀 지켜보게 될것 같고, 그 근거에 있어서 좀 제가 좀 신뢰도를 부여하는 거는 아무래도 직전에 어떤 매물대를 좀 지켜보고 있어요. 위에서도 어떤 매물대를 봤던 것처럼, 매수 타점을 잡을 때도 어떤 이런 매물대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격대. 네, 그래서, 쉬운 거죠. 저는 어떤 매물대 트레이딩을 많이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근거에 있어서 몇 가지 요소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어떤 패턴을 보는데 패턴과 동시에 어떤 매물대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평선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평 배열도를 좀 보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런 데서 어떻게 주가가 다시 턴어라운드 해서 다시 반등을 잘 보여주느냐, 이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시젠에 대해서 조금 주가 분석 위주로 조금 해봤는데, 뭐, 실제 이제, 제가 시젠을 뭐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딱히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주가 분석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만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기를 안 오면은, 실제 약간 이탈이 나왔다, 안 나왔다라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실제 여기서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현금 있는 사람들은 좀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여기서 그냥 간다라고 하면은 뭐이 정도까지는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이 구간 여기가 이렇게 박스권으로 형성이 될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내려오면 조금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안 내려오면 이제 박스권 전략 박스권으로 갈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네,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이상 시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를 접속으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요. 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시 49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독 그린텍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3,15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이제 대응한다. 그리고 제일제강, 인지컨트롤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추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